20분 정도 해서 마무리 좀 하고 혹시 궁금했던 거라든가 질문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아까 자비에 대한 나,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고, 큰 아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이거 어디 주석책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대답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는 기다리고 큰 아들한테는 찾아나가고, 그러니까 삐진 사람한테는 찾아가야 되고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 수 없죠. 그 찾아갈 수 있는 사람한테 기다리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도 집에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됐습니다. 가출 소년들이 많을 때 왜 가출하냐 했더니 대부분이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부모님 방에 불이 꺼져서 그냥 나갔다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 켜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돌아와봤는데 날 안 기다렸구나, 그런 면에서 자비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생활, 또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아들은 외적인 회개, 작은아들은 외적인 회개, 큰아들은 내적인 회개. 정확히 표현하면 라틴 말로는 외적인 회개는 콤베르시오입니다. 어쨌거나 자기의 삶을 끊고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 게 외적인 회개고, 이게 구약에서의 회개를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외적인 회개에는 바리새인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바리새인은 외적인 회개, 일주일에 몇 번씩 단식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고, 뭐, 헌금하고, 얼마나 외적으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신약에 얘기하는 것은 회심을 얘기해요. 회심,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 행동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심. 큰아들의 회심에서 우리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래서 큰아들은 속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보통 큰아들이 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서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하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보통은 하인들은요 도련님이 돌아오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련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 아우가 들어왔어. 늘 큰아들은 자꾸 단절시키는 거야. 아버지를 종, 나는 종이다. 단절시키고, 늘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줘서 단절시키는 사람은 큰아들이다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완전 속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막 해붙일 때도 당신 아들이 돌아오니까 말이야.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와 관계는 딱 끊어.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한테 창녀한테 놀아나가니 당신한테 들어오니까 자취를 해주고, 나는 쓰라고 뭐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지. 이렇게 누가 자기 보고 종이라고 했나? 자기가 종이라고 했지. 그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심이든 회개든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말이 좀 거창스러우면 새로움입니다. 그리스도들은 무조건 새로운 종류, 새로움이에요. 세례도 새로움이고요, 부활도 새로움이고, 종말 때 오시는 그분도 새롭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한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가치의 그 주제는 무조건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아니에요. 자비는 무조건 새로움을 향해서 기다리고 무조건 새로움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거. 이게 방법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목적만 분명하다면 그런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안 먹고 무조건 가는 믿음이 훌륭해. 토마스처럼 찔러보고 믿겠다는 사람이 훌륭해. 여러분들은 토마스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굴 닮고 싶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강연단 토브라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무조건 안 믿고 가고 또 찔러보고 믿기 때는 찔러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표가 믿겠다는 건데 나머지는 안 보든지 보든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방법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가지고 싸워. 아니잖아요. 목적만 분명하면 방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토마스 찔러보고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과학. 어떻게 할까요? 다 검증했잖아요. 과학 신앙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합리적인 것과 믿음의 세상이 그런 흐름들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큰 아들은 내면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큰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애정의 깊은 차원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아버지는 근본적인 선,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에 대한 선한 인간성, 그것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큰아들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던 것만 봐가지고 뭐 자기 재산 다 갖고 노란한 것만 봐가지고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이 선, 그걸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영성생활 하는데 영성생활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나느냐, 공부로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 하느님 못 만나고 신학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성생활을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는데 만나는 거 관심 없고 여기에만 천착한다. 그게 이제 우리 어려움이라는 거죠. 근데 영성생활 첫 번째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근데 방법에만 남아가지고 못 만나. 그럼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식별. 식별. 식별력은 뭐냐? 간단하게 식별력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식별이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애, 저 사람 좋은 애. 이게 식별이 아니고, 식별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뻔히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혹당하고 휩쓸리고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길러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악만 악을 정확하게 보고 이겨낼 능력만이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 안에 선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선. 큰아들이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선에 대한 것을 찾아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아들의 그 나쁜 점만 찾아보는 그 왜곡된 눈. 작은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만 주통 찾아봐서 삐뚤어져 있느냐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모르는 게 아니죠. 작은 아들의 그 잘못한 점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돌아온 점에 대해서 작은 아들도 회개 돌아오냐니요? 할 수 없이 돌아온 거야.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라고. 그래도 that's okay. 그게 자비예요. 따져가지고 너 딴 데 갈 데 없어 갔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꼭 사회를 보면 꼭 이렇게 따져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야 속이 편한가 봐.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우주, 인생의 우주라는 인생의 우주에는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우주는 우연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분이 점심 때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딱 갔는데 의자가 하나, 둘, 셋 국수집이었어요. 쭉 아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여기 앉아 있고. 남자분이, 네, 여자분 앉아있고 의자 두 개 펴있고 남자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니까 남자 옆에 앉기 싫으니까 여자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가방이 놓여있어. 그렇죠?
가방 때문에라도 남자 옆에 앉아야 되는데 남자 옆에 앉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 여기 앉아도 돼요? 물어본 거예요. 여자분이 그 여자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앉으세요. 하더니 어떻게 가방은 어떻게 해야 돼? 가방은 자기 안에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앉은 다음에 자기 가방을 저 빈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얄미운 짓이지 속마음을 얘기 못할 때는 왜 저러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심리적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을 탈할 수는 없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앉았는데 뭐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속이 좀 상했나 봐. 그 여자는 앉아서 딱 국수를 먹으려고 딱 했더니 그 여자가 금방 공격이 들어와. 거의 고춧가루 좀 주세요. 고춧가루 달라는 거야. 손으로 뻗치면 다시 있는데거든요. 내가 양보시는 것도 좀 줘봐 그거거든. 우리가 안 보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런 공격성과 방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죠? 어차피 분노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감정은 배설을 해야 돼. 안 그렇고 싸우면 폭탄인데 폭탄 중에 거시기 폭탄이 굉장히 세요. 특히 소 방구는 너무 세다는 거야. 어쨌거나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갈등과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작은 문제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면 다시 쓰고 싶으세요? 다시 쓰고 싶을 분도 계실 거죠, 그죠? 내 인생 다시 쓰고 싶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지나간 인생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다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참으세요, 넘어가세요, 안 됩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거라 하더라도 내 뼛속에, 내 과거의 경험 속에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갈등하게 하고 그것은 나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라고 할 수도 그런 거예요. 특히 저도 신학교 고래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 신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더 많아. 옛날에는 인생을 집에서 배웠어. 막내 공부시키려고 누나가 대학 포기하고 이렇게 이런 인생을 다 배웠다고. 또 큰 누나가 동생 어부도 키우고 인생을 다 배워 미우고 사랑하면 더 요즘에 하나 아니면 둘이야. 그러니까 상처가 더 많아. 사실 어떤 면에서 아버지 거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엄마 거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면 그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요 한참 배울 때는 목표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목표에 도달하면 그 약점들이 슬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일종의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는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올 때는 악한 목자 되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올 2016년은 원수 10명만 만들겠다. 목표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회개 생활을 잘하고 싶고 그죠? 사순절 때는 특히 정말 회심하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면은 전부 다 모질라. 원수를 안 만든다고 하는데 한 5명씩 나와있고 막 이래. 착한 목자 되려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거시기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약점들 그게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일종의 아버지 것이 내가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엄마께 내가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사람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알아야 돼.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겠죠. 알아야 된다. 저도 테니스를 제가 17부터 쳤어요. 테니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쳤는데 요즘도 제가 테니스를 치는 거 보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요. 벌써 테니스가 뭐 30, 40년이 넘었는데도 동영상 찍은 것을 보고 운동 학생들이 운동할 때 딱 보면은요, 야,
내가 이랬었구나. 이러니까 고치지. 내가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제가 되려면, 훌륭한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 사제가 되려면 그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훌륭한 신부님한테 성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사를 잘 받아본 사람이 성사 잘 볼 수 있는 거지 뚝 떨어진 힘이 아니거든요. 상담이 좀 많잖아요. 상담이 엄청 많잖아요. 상담 정말 잘하려면 제가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제가 성사를 잘 볼 때 잘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나를 자꾸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날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끝까지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거울 역할이 누구냐? 바로 신앙적으로는 말씀이 거울이고 또 가까이 있는 정말 그 부부지간이 거울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도 잘 만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정말 잘 만나면 나도 잘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하느님 필요 없고 나만 만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보다 더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상당히 지금 한국교회가 발전했는데도 교황님도 작년에 오셨고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대일대 개인개인의 신앙의 심화가 정말 필요한데 되게 부족해요. 왜? 일대 다수의 사목 형태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전문가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신분석이라든가 또 다른 쪽에 인간의 프로그램 그쪽에 많이 거기서는 하다못해 무당한테 가면 해답이라도 이제 동쪽으로 가라 해답이라도 줘. 싸우지만 근데 성당에 와서는 사실은 1대1의 그러한 그 어떤 그 신앙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건 참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좀 제 얼굴 침뱉기인데 실제로는 사제들의 수준이 한국교회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뭐 제가 구한다는 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그런 점에서는 사제도 정말 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영성생활 또 그런 사제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라든가 너무 많이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예, 그 지도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학교에 책임을 맡고 있지만 뭘 바꿔보려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본당은 확 바꿀 수 있어. 본당은 지금 혼자니까. 근데 같이 움직이는 데는요, 이게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나를 얼마나 잘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자비 이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의 아들에 대한 선한 인간성. 그것이 살아있음을 특별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여기 있네요. 제 아무리 동정에 가득 찬 시선이라 할지라도, 연민과 동정 또 자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동정에 가득 찬 시선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또는 물리적 악을 더 크게 하는 데에는 자비의 참뜻이 있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어서 악이 더 커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식별이 중요해요. 식별이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니까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학대받는 아이의 부모가 또 학대받아서 그런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성폭행했을 때 눈감았거든.
그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성폭행 자체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병 또는 윤리적인 거 이런 거지. 그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게 자비가 아니죠. 자, 아버지가 자기한테 성폭행했을 때 눈 한번 감고 넘어갔던 것이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비로 성폭행해서 넘어갔더니 그 자기 아버지가 딸까지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런 기만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의로운 정의에 대해.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는 반대가 아니에요. 자비의 목표가 정의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베푸는 거는데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해 됐다. 그건 그러니까 차선을 위해서라도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자비를 산다는 것은 식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보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 교황님이 그 자비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직서를 또 발표했고 올해 자비의 해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자비와 정의의 관계도 잘 식별하면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정의가 올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세한 것은 또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서 또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자비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바울 2세께서는 파우스트나 성녀, 자비의 성녀의 실제적인 그런 그 예도 많이 드렸지만 그 성녀도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한 응원을 해주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원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구마와 모든 행적들이 다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한마디로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냐?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 말이 회개지만 각자가 다 달라. 회개의 내용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문둥병을 나눠준 거고 소경은 제대로 새롭게 보기 위해서 세례 그 병을 고쳐준 거고 절름발은 새롭게 걸어가기 위해서 절름발을 고쳐준 거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새로움의 나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자비의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자비의 삶. 그 자비의 삶의 핵심적인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표현은 내가 온전한 나를 위한 응원이 바로 자비였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 그때 그 얘기하면 또 한참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1월 말에 예, 사랑을 인터뷰하다는 책을 썼어요. 사랑을 인터뷰하다는 책을 썼는데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어렵냐. 이것에 틈 나는 대로 읽으면 안 되고 틈을 내서 읽어야 된다. 이 사랑에 대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사랑은 법적인 사랑이에요. 신약에서 사랑은 법의 정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하다. 근데 행복선언이 있잖아요. 행복선언이 뭐냐면 예수님, 즉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나눠줬던 신약의 사랑의 내적인 태도가 행복선언이에요.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슬픈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슬픈 사람이 행복해? 그게 사랑의 내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구약 성경은 무조건 법적이고 외적이고
또 겉으로는 맨날 싸워. 싸우는 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싸우더니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계속 싸워. 그 다음에 이쪽 신약 성경은 전부 사랑이야. 사랑. 사랑. 전부 사랑. 어떻게 사랑하래? 원수까지 사랑하잖아. 이게 달라요. 구약은 원수는 사랑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 원수가 누구냐? 구약은 원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수예요. 신약은 바뀌어요. 신약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 원수가 아니에요. 이웃 개념이, 그러니까 개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개념이 확대되는 겁니다. 사랑은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경계를 늘리는 게 사랑이에요. 자비도 없이 가서. 경계를 없애는 것은 경계선 장애야. 그래서 경계선 장애 보더라인 지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오늘 저기 가서 막국수 먹읍시다. 아 좋아요. 아니야 그냥 밥 먹지 뭐 이게 보더라인이잖아요. 뭐 얘기하면 오케이 하면 땅도 바꾸고 막 땅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50%가 불안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그 중에 50%가 병자고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누적된 거예요. 누적.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 60년대, 예? 저기, 독일 광부로가 돈 벌어오고, 월남 갔다 오고, 중동도 돈 벌어오고, 가정은 어떻게 돼? 가정은 다 아니에요.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학. 그래서 내가 심지어 중요한 자기 체험, 사랑 체험이 가족 관계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품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과 성령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가능한데 사랑과 성령을 우리가 좀 만나려면 할 수 없어요. 사랑과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부터 큰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나이가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성령은 모국어인데 모국어를 못 배웠으니까 이제 외국어라도 배우자 이거예요. 저는 외국어라도 배워서 성령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하다 되는 건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과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 그래서 사랑을 인터뷰에다 썼는데 너무 어려워서 책이 잘 안 팔리네. 원래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중순에 이건 틈을 내서 봐야 되는 책이니까 어렵다면 그냥 틈 나간 데도 보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은 5월 중순에 나올 텐데 예, 제목이 뭐냐 온전한 나를 위한 응원이에요. 예수님의 제가 지금까지 여러 책을 썼지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 표현이 조금 복을 누르는 마음, 기도 책도 마찬가지 아까 여러분들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다 쓴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그리스도론이고 학생들하고 거의 21년째 그리스도론을 강의하고 성령론도 이런 신학 분야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우를 위해서도 써야겠다 해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일반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대사를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틈나는 데 읽으시면 예수님은 온전히 자비라는 게 뭐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름발이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면에서 기적을 통한 거라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목표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지기 위해서 치유를 해줬는데 치유가 안 돼도 온전하다면 치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치유인데 내적인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그 외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됐네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볼륨 올려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가정 내의 자기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며느리가 아주 열심히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손자 아이들을 저희 성당에 조기학교에 보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천주교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더니 결국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려고.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자기를 어떻게 가정 내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아주 격하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미웠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 예. 제가 가정을 안 꾸려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물론 제가 그런 질문들을 참소중한 당신에다가 계속 장면을 연재를 하거든요. 유사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종교 문제는 표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종교 문제로 해서 그런 갈등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교황님도 개종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종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유로 해서 갈등을 풍자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며느리하고 그 아들을 그런 그 가정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좋아지고 또 그 아들 며느리 관계하고 부모의 관계가 그래도 그러니까 참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그 관계가 좀 우선돼야 종교 관계도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자기 어떤 그 양육권이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관계가 너무 좋으면 아 감사합니다 할 텐데 그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예, 부모님과 관계에 종교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면적인 것에서 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아서 지금도 표면적으로 좋아. 네, 지금도 좋다 표면적으로. 근데 그 개신교 쪽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개신교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거나 이유 어떻든 간에 그런 그 잘못 가르쳤고 잘 가르쳤고 이런 부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좁아진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어디서 멈추냐면요 방파제에서 멈추는 방파제도 깨버려요. 폭풍이 멈추는 곳은 아주 연약한 모래사장에서 폭풍이 멈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예,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도 악도 그런 것도 아니니까 품어줄 수 있으면 품어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는 것이 있는 거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그 해결 정답이라기보다도 그런 해답을 조금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뭐 답은 아니고 그냥 또 방향. 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깨달음을 먼저 주셨을 때 그 깨달음 여부에 따라서 구원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저 머리가 좀 복잡해졌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했어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교예요. 이제 불교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농담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것보다도 하느님의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살면 그 구원 되는 거거든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믿고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깨닫는 건데 우리 천주교는 깨닫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영혼하기보다도 깨어있는 게 더 맞는 겁니다. 네, 하느님 안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구원 받았다 소리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 종교인 불교하고만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이 먹고 하고 이제 뭐냐는 자꾸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는데 우리는 믿는 종교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깨닫는 것에 너무 천착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은 머리가 나쁘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못 받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한 거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좌도우도 있잖아요. 그죠? 직천당에 있잖아요. 성격 급하다니까 예수님이. 그 우도가 그 좌도는 막 뭐라고 욕했는데 옆에 있던 그 도둑은 주님 스승님이 들어가 나원에 가시면 나 기억만 해주면 좋겠으니까 기억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같이 가.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 만나면 되는 거다. 고백하면 되는 거다. 네. 그저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와서를 받고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성생활이나 식견이나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현상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또 그런 자비의 개념이 어떤 무슨 용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의 강의나 전반적으로 와서 끝나는 어떻게 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인식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정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그리스도 종교는 세 가지가 합쳐진 종교예요. 알고 믿고 사랑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는 이제 아는 쪽에 많이 이제 중심을 좀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해부해보 딱 세 개만 나와요. 우리 뭐 자동차 해보면 본네트 뭐 세 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뭐 모험본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해보려면 세 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 개가.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구약이에요. 아는 것은 히랍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플라톤과 관련되는 건데 아는 것에 천착한 것이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와 만난 것이 구약 사상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믿음에 대한 믿음의 아브라함, 믿어야 돼. 율법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믿음은 또 실천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데 믿는 도 꽤 발전시켰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중에서
사랑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가치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걸 포함해서 믿고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그러니까 알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믿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한테서는 이게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는 것에만, 믿는 것에만 뭘 믿을지 몰라. 사회비도 잘 되잖아요, 한국에. 그 잘못된 빗나간 믿음이거든요. 아는 것도 마찬가지. 아는 것도 자기들이 우리 뭐 신흥영성이 잘못 알고 뭐 신천지 잘못 알잖아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을 사랑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참된 어떤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